안녕하세요, 의원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수 의원님은 평상시에 정말 이렇게 뵈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참 정말 잘하신다. 아니 뭐 이게 뭐 리칭크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자유발언도 매 회기 때마다 꼬박꼬박 안 빠지고 하시는 거 보면 그 자유발언이 그 대단히 그 일이 많은 거거든요. 왜 그냥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연구와 조사와 인터뷰와 많은 자료를 귀합해서 그런 단 5분에 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이상수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기대하고요. 올 한 해 열심히 왔던 달려왔던 그런 시간들을 좀 몇 가지 질문으로 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주 시민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주시의 이상숙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계시죠? 예,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며칠 후면 갑진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진 해에는 우리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테마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 함께 정말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정말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한 해를 달려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래요. 의원님께서 올해 조례를 발의한 게 10건이 넘는 걸로 아는데요. 참 많이 발의하셨어요. 그 중에서 혹시 의원님께서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회보장 협의 받는 것까지 지금 13개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정말 우리 여주시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기억에 특별히 남는 것은 사실은 지금 가장 우리나라나 여주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0.6%대까지 떨어진다는 지금 그 예보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인구 유입 정책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는 이미 셋째도 안 났는데 둘째, 세 자녀부터 다자녀로 정책한 것을 두 자녀로 개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여주시도 이제는 다자녀를 두 자녀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제가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만드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이제 두 자녀 가정부터 난방비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사회보전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와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탄소 중립 지원 조례를 미리 앞다투어 하고 있는데 여주시가 거의 꼴찌였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얼마 전에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통과해서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 시민들과 같이 함께 이제 캠페인처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이제 기업체들도 그렇고 살아남을 수 없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 탄소중립에 관련된 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정부에서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여주시 집행부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시민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만들어야 될, 실행해야 될,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탄소중립지원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만 또 더 말씀드리면 관광진흥 및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주시 인구를 과연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주는 제한 규약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유입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관광 정책을 널리 펼쳐서 저희가 관계 인구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 지원 진흥 프로그램들을 정책들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여주를 방문해서 여주에 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 관광 정책을 지원해야 된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관광 진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례가 그냥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년부터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주 시민들이 같이 손발이 돼주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것을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 밖에 많이 그 소개를 더 해줄 조례가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외부에서 인구가 정말 많이 들어와 줘야 또 여주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게 또 발전해야 또 살기 좋은 여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아는 그 지인이 여주로 이사 왔어요. 얼마 전에. 저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 그 딸아이하고 이제 같이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주로 왔느냐 했더니 여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가 뭐가 좋냐 했더니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강도 정말 있고 네. 걸을 수 있고 또 공원도 좋고 또 캠핑 갈 곳도 많고 그래서 그래 그런 건 있다. 저는 이렇게 여주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과거에도 여기 여주에 살았지만 저는 그런 게 별로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새롭게 이렇게 보니까 또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여주시의회에서 그 시정 발언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 중에 좀 우리 의원님이 기억에 남는 질의 한 두세 가지 정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입장도 좀 같이 더불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이번에 그 시정 질문했던 그 중점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유입 정책에 관련된 한 시정 질문이었습니다. 여주시는 이 심각성을 더욱더 깨닫고 인구 유입 정책 관련 5개년 계획을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발빠르게 또 집행부에서 지금 인구 유입 정책 5개년 계획을 실행 중인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늦었지만 인구 유입 5개년 정책을 통해서 여주시가 이제 소멸도시에서 벗어나서 정말 밝고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도시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인구 유입 정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여주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많은 규약과 제안을 받고 있는데 관광 정책을 널리 만들어서 많은 관계 인구들이 여주시를 방문하고 여주시에서 정말 살고 싶게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서 여주시를 방문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일본에 아주 그 유명하게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정말 집행부가 아주 정말 살신성인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같이 캠페인화해서 우리 시민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아 정말 여주시는 친절하고 정말 가고 싶은 도시고 네. 살고 싶은 도시고 이런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서 그 유명한 세느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주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폭의 그 세느강 옆에는 전 세계인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문화가 꾸며져 있습니다. 우린 정말 이 문화가 너무 아름다운 강변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그냥 두어야 할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이충우 시장님께서도 이 한강변을 살려서 많은 분들이 여주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여주에 도착해서 여주를 방문해 보니 여주 시민들이 정말 친절하고 사람들이 좋더라 네.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시민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이거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니 네. 부탁드리고 함께 합시다. 그래요. 너무나 그 당연한 말씀을 하시고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야지 어디 가니까 여주 가니까 너무 좋더라. 사람도 친절하고 텃세도 없고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 오면요 누구든지 달려오려고 할 겁니다. 이게 배척하지 말고 네. 이게 안아주고 품어주면 네. 그런 여주가 되면 정말 인구 늘어나는 건 뭐 일도 아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꼭 의원님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그 개면년이 이틀밖에 안 남았고요. 갑진년 새해가 이제 다가옵니다. 혹시 그동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올해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시리라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또 새해를 밝히는 여주 시민들께 인사도 해주시고요. 또 내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여주시 의정을 또 새롭게 어떤 펼칠 또 그런 계획이나 또 그런 포부가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그 만들어냈던 것을 일타성으로 일회성으로 끊지 않고 내년에도 더욱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30여 년 그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각 상인회 회장님들과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것들을 논했습니다. 네. 거기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왔고 네. 같이 또 그분들하고 이 원도심 활성화를 논의하는 일들도 할 거고요. 네. 여주에 투자해서 들어오신 기업들이 같이 잘 살아나서 여주를 그분들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여주시에서도 많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필요한 곳들 곳곳에 제가 소통하고 찾아다니면서 정말 여주시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늘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세로 내년에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에는 우리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이 함께 같이 손을 잡고 만들어주신다면 다 정말 일사천리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안에 여주시가 정말 변화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정말 친절하고 행복한 그리고 여주시에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여러분 정말 값진 연애는 말 그대로 값진 애가 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도 다 이루시고 저도 또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일하는 시연이 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이 최고이니 건강 지키시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깊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